오늘 훈련의 포인트는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겁니다.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어서 바로 던지는 거예요. 약간 좀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일단 처음에는 발을 앞으로 빼면서 여기까지 올릴 거예요. 여기 딱 여기까지 90도 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랑 손만 앞으로 쫙 빼주고 그러면 몸은 살짝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손 앞에 있잖아요. 여기서 가슴은 앞으로 손은 뒤로 상체는 앞으로 가는데 팔이 뒤로 가면 완전히 늘어나겠죠. 서로 아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 버리니까 늘리면은 머리 쪽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늘린 상태에서 그냥 바로 네, 자연스럽게 때리고 넘어온다. 그래서 그냥 뭐 너무 세게 던지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냥 그 스피드에 의해서 몸을 늘어나고 그 늘어남에 의해서 던진다라고 몸을 좀 맡기시면 돼요. 자, 간단하게 한번 던져볼까요? 정면을 보시고 던질 때 머리를 넘어가서 던지는 게 아니라 머리 폰에서 던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렇죠. 여기는 좀 앞이잖아요. 네? 여기 쯤에서 던진다고 생각하세요. 여기서 반드시 때리고 끝.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서 때려버리면 위에서 아래로 회전 힘 못 쓰고 팔로만 던지겠죠. 여기서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실 필요 없고요. 여기서 그냥 바로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. 완전히 정면에서 정면으로 정면으로 이해되시죠? 하나 그렇죠. 둘 그거를 빵인데 이제 그거를 연결해서 하면 돼요. 바로 완벽하게 뭔가 그런 느낌을 느끼기보다는 계속 뭔가 이 스피드에 이 탄력에 맡기는 거죠. 저희가 보면 그래서 먼저 느껴보는 거예요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좀 더 머리 높이로 하나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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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더 뚝 더 가슴을 내리라 생각하시고 더 팔이 돌 와요. 완전히 늘리고 던져야 되는데 명치를 내민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늘어나요.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자연적으로 여기가 접히겠죠? 등을 접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가슴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것만 반복적으로 한번 해볼까요? 일단 놔두시고 쭉 다시 쭉 다시 쭉 다시 명치 포스 쪽으로 오케이. 이거 반복적으로 한 공 치고 10개만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때 완전히 빠르게 쭉 빵 네 번째 때 연결해서 던지기 고무줄을 확실하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세 번 먼저 예열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때 그 느낌을 유지해서 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자 하나 둘 셋 바로 연결해서 던지셔야 돼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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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회원님 괜찮은데 머리 높이로 던지는 거는 힘드셔야 돼요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하나 호흡 뱉으시면서 셋 근데 뭐 호흡도 좀 이상해. 그러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멈추셨어요. 다시 변했어요. 부드럽게 하나 둘 리듬 따세요. 하나 둘 위로 올라가면 어깨 힘들어가면 안 돼요. 둘 오케이 자 이상 늘리고 그 다음 상체가 계속 앞으로 진행되면서 때려줘야 되는데 늘리고 이거를 상체를 엎으면서 손을 엎으니까 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님이 볼 텐데 회원님 지금 이렇게 늘릴 때 팔은 그냥 올 때 가볍게 오는 거고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상체가 앞으로 강하게 나가요. 이제 이게 악세 걸리겠죠. 그냥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상체 스피드랑 상체 이렇게 이동 방향 때문에 늘어나는 거라서 이걸로 늘리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늘어나는 게 아니죠. 어거지로 우리가 이렇게 당겨온 거니까 이해되시죠? 네. 하나 둘 쭉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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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님 늘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회원님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늘리지만 던질 때 이걸 유지를 못하고 업거나 아니면 손이 먼저 나오는 좀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차고 나가는 이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정면이지만 이제는 옆으로 한번 던져볼게요. 회전이랑 같이 해서 이거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. 손을 이렇게 빼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중심은 뒤에 이렇게 모아놓고 힘 모아놓고 손을 빼는 상태에서 이제 중심 뒷다리와 상체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똑같이 그냥 끝까지 회전해서 공 던진다는 느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.
리셋이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약간 좀 흐물거리는 느낌이 들면은 괜찮을 거예요. 근데 흐물거리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넘어오는 건 좋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. 예. 네. 힐 밴드에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앞으로 못 하고 문대기 되어버리죠. 네. 높이만 잡아주시면 되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굿, 굿. 여기서 올라왔을 때, 회전할 때 이게 살짝 여기까지 올라오면 좋겠어요. 네. 여기서 탁. 여기서 이것보다는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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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럼 여기서 회원님이 회전을 해보세요. 회전이죠? 회전할 때 그냥 쭉 계속 앞으로 밀면서 가면은 쭉 늘어나고 맞춰주고 그 다음 빵! 네. 이런 느낌입니다. 아직까지 늘려서 던지신 적이 없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느낌이 이상하고 가동범위 안 나와요. 근데 이걸 쓰셔야지 늘어납니다. 네. 이렇게. 회원님 차라리 이렇게 던지세요. 던지고 싶으신데 너무 폼 신경 쓰시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천천히 던지지 마시고요. 이렇게 던지세요. 네. 와우! 이렇게 던지셔요, 처음부터. 제가 아까 뭐라 했죠? 차고 나가는 스피드에 의해서 늘어난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힘을 쓰시려니까 더 자연스러워 보이세요. 그래서 지금처럼 힘 쓰세요. 그러면서 하시면 더 잘 늘어날 거고, 이 느낌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고요. 좀 더, 좀 더, 좀 더. 오케이. 좀 더 빠르게. 빡! 여기서부터 그냥. 출발을 빵 해버리세요. 그 다음 동작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탁 그 신호를 줄게요. 같이 고! 빡! 오케이 고! 빡! 오케이 고! 빡! 빡! 와 이걸 또 잡아내는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. 손이 먼저 나오면은 늘어난 이 느낌의 탄력 자체를 못 느끼고 그냥 회원님 팔로만 던진다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. 나가는 스피드가 탄력으로 던진다는 느낌일 겁니다. 고! 빡! 와! 좀 거리 늘려볼까요? 고! 오케이. 그리고 앞다리는 최대한 회원님이 막아줘야 돼요. 안쪽에 힘을 주셔가지고 최대한 막아주셔야 돼요. 안 나가게? 아니요, 아니요. 던지고 나서 이게 이렇게 안 열리게. 네. 그렇죠. 이 다리는 절대로 이렇게 디뎌질 수가 없어요. 막아진 상태에서. 다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디뎌질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회원님이 힘을 쓸 때 허벅지 안쪽을 빡 막아주면서 힘을 쓰지 않으면 무릎이 열려버리는 순간 다리도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 버리거든요. 어쩔 수 없이 디뎠을 때 회전하는 순간에 앞쪽 골반이 이렇게 열리지 않게끔 막아주면서 힘을 쓰셔야 돼요. 고! 빡! 고! 하이! 아 회원님! 다리 갔어. 다리가 달아나면 돼요. 이해되시죠? 회전하고 하는데. 예. 그래버리면 모든 다리가 과정이 다 풀려버립니다. 예. 고! 빡! 아! 고! 빡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모아서 앞으로 나갈 때 다리 차는 것과 손 자체가 서로 이제 찢어지는 느낌. 쫙! 여기서 이렇게 늘리는 느낌으로 와인드업 할 때도 모아서 나갈 때 쭉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. 거기 스타트가 제일 가장 좋아야 돼요, 회원님. 스타트. 그렇죠! 근데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쓰는 범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때리고 앞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때리고 나서 너무 옆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힘을 쓰는 반격이 너무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회원님이 쓴 힘보다 그게 효과가 안 나오죠. 똑같이 끼시고요. 차고 나가는 것보다 처음에는 살짝 아래에서 쭉 천천히 쭉 이렇게 빵 차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 모은 힘을 그냥 이렇게 쭉 미는 거죠. 다시 쭉. 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? 자세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낮은 상태에서 계속 갈 거예요. 네. 그래서 하체가 힘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. 쉬는 시간 없이. 여기서 회원님이 갈 때 앞다리는 정면을 보지만 골반이랑 무릎은 닫힌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회원님이 디뎠을 때 이 느낌 자체가 아직은 살짝 좀 적응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차볼까요? 네. 그렇죠. 상태에서 딱. 그렇죠. 하체 좀 더 벌려주실까요? 네. 좀 더. 네, 그렇죠. 잠깐만요. 앞으로 차고 가볼게요. 앞발이 가면서 뒷다리를 쭉 차시면은 아무래도 그 느낌이 좀 되실 거예요. 그렇죠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, 그렇죠.
오케이. 쭉 피세요, 쭉. 오, 계속 갈 거예요, 계속. 네.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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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반대로 돌아서. 네, 반대로 돌아서. 형님, 별로 조합 안 가시죠?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. 아, 그럼 이거 안 할 겁니다. 안 할게요, 안 할게요. 자, 그냥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회원님, 예, 그렇죠. 느낌이 좀 괜찮으시면 계속 쭉쭉 차고 나오세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아, 회원님이 지금 끌면서 걷고 오잖아요. 앞다리는 살짝 띄어 현상에서 뒤로 차고 그 다음 뒤돌려야 돼요. 이해되셨죠? 네. 앞다리가 딛고 뒷다리를 밀려니까 이게 끌면서 와버려요. 그럼 회원님이 뒷다리를 찬 게 아니죠? 회원님이 뒤로 힘을 모으고 나가세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나가니까 차고 나가는 힘이 좀 덜하죠. 어쩔 수 없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계속 그렇게 뒤로 힘 모으고, 네, 뒤로 힘 모으고 앉았다가 쭉 뒤로 힘 더 모으고 그리고 빡. 그렇죠. 더 엄지발가락 쭉 차주셔야 돼요. 더 쭉. 더 쭉 그 굽히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 빼주셔야 돼요. 안쪽으로 다리는 포선대 맞춰놓고 무릎과 골반은 막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뒷다리는 모아주고 모아서 쭉쭉 이건 힘쓴다기보다는 어떤 느낌 자체를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방금 저희 했던 거 적응 많이 되면은 똑같이 낮춰서 나오는 것까지만 딱 여기에서 회원님의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. 디뎠을 때가 이렇게 뒤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열려져 있다든지. 그래서 이거를 회원님 의식하면서 딱 잡으면서 하시면은 나중에 공 던질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은 확실히 틀려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고생하셨습니다.